향락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시문집 정약용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살기 좋은 곳 풍년도 통창하고 명예로운 길은 세월만 바쁘지요. 서늘하기 기다려 곧 도초를 걸렸더니 더위에 지쳐 침상에 눕고 말았네. 나간의 제비 봄나기가 괴로워라. 송골매 어느 때나 훨훨 알까. 가을이 오면 상락주를 잔 씻어 함께 나누겠지요. 이렇게 다산 시문집의 상락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없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 작상 낙주법이라고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누룩 한 말과 해서 이렇게 나머지 모두 동주를 만들고 갖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누룩가루 한 말과 잘 연근 쌀 두 말, 숙수 한 말을 준비한다. 2. 쌀은 물이 맑아질 때까지 깨끗이 씻는다. 3. 누룩가루 한 말을 물에 담근다. 4. 누룩이 거의 발효되면 쌀로 술 밑밥을 지어 넣는다. 5. 술 밑은 세 번만 넣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수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신문기 서유고 1835년경이고요. 상실추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이슬빗기 1. 상수리 열매에 세 마를 푹 쪄서 물에 담가둔다. 2. 백잎 다섯 대에 누룩 일곱 대를 함께 푹 쪄서 같이 술 빚는다. 덧술 빚기 1. 밑술이 이을 무렵에 길장살 한 말로 죽을 끓인다. 2. 누룩 두 대와 함께 섞어 넣고 발효시켜 맑게 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실주 수은잡방과 삼가요록 두 군데 나와 있는데요. 김유가 저자이며 1500년대 초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청주를 떠내고 남은 묽은 찰죽을 거두었다가 술주자에 걸려서 찌꺼기를 햇빛에 말려 저장한다. 이렇게 팁도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삼가요로 전순인 1450년 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노트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가 있고 또 청주로 쓸때 소주를 만드는 그 항아향이 아주 뛰어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수리 열매를 물에 담가 맛이 달아지면 가루를 내어 술을 빚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밑술, 덧술, 그리고 여기는 방법 3, 4까지 나와 있습니다. 방법 1, 밑술. 상수리 열매를 만취해 같이 쪄서 익힌다. 익힌 상수리 열매를 수쿠리에 담아 우물가에 두고 그 위에 물을 자주 붓는다. 단맛이 날 때까지 우려낸다. 3. 상수리 열매 3말, 쌀 5대, 누룩 7대의 비율에 따라 밥을 쪄서 차게 식힌다. 4. 3의 재료를 모두 젓가락에 넣고 삭힌다. 덧술. 1. 기창살 한 말로 죽을 수 있다. 2. 누룩 2대와 같이 앞서 빚은 밑술에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깨끗한 곳에 두면 술이 바다처럼 맑아지고 향이 짙은 것이 보통 것과 다르다. 방법 1이고요. 방법 2는 청주로 쓰는 경우에는 지게미를 모아 진흙처럼 익혀서 싸놓는다. 2. 싸놓은 지게미를 물에 희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법 3. 지게미에 쌀가루 한 말과 누룩 7에서 8대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다시 좋은 술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방법 4는 1. 상수리 열매를 물에 담근다. 단맛이 날 때까지 우려낸다. 2. 단맛이 나면 건져내어 말려서 가루를 내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쿠리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상주 사가집 서거정 15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거는 조리법이나 뭐 조리기기 아닌 문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늙고 병든 횃불을 씻어 버리지 못해 좋은 명절 만날 때마다 생각이 아득해지네. 노란 국화는 오늘도 전일과 똑같건만 나의 백발은 금년이 건연과 다르구나. 상주는 향기로우니 실컷 취해야겠지만 수유 낭은 있으나 뉘에게 전한단 말인가. 내일 아침엔 중국일 놀이를 하려고 보니 오늘에 취한 두목의 풍류가 다시 생각나네. 이렇게 해서 사가집에 나와 있는 상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신묘찬요 두 군데에 세 가지 레시피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배 생강술 만드는 법 방법 이강고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알이, 그러니까 배의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입니다. 배의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즙을 낸다. 명주주머니로 걸러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생강도 즙을 걸러내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배즙과
생강즙에 꿀을 섞어 소주병에 담아 중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주 주머니 소주병이 필요합니다. 이번 신문지 두 번째 레시피. 생강술, 강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건 증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표본과 가슴 통증과 심장이 내므로 인한 가슴과 복부의 통증을 시도한다. 생강을 술에 담가 따뜻하게 데워 한 사발을 마시면 곧바로 통증이 멈춘다. 식문약 원초에 나와 있고요. 생강즙과 누룩을 섞어 일상적인 방법으로 술을 만든다. 일정하게 복용하면 좋다. 원초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생강은 술에 담가 따뜻하게 마신다. 방법 2. 생강즙과 누룩을 섞어 술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발이 필요합니다. 식료찬용에 나와 있는 생강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순이 146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타박상이 심한 것을 치료하려면 생강즙 내량과 참기름 내량을 잘 섞고 응어질을 뜨겁게 데운 다음 타서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생강즙 내량과 참기름 내량을 섞는다. 술을 뜨겁게 데워 섞은 생강즙과 참기름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식료찬용, 임원신육지 보양지 이렇게 세 군데 생강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문헌 생강술도 나와 있는데요. 생강주로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지만 그래도 제목이 달라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저자는 이용기 1936년 56페이지에 있고요. 생강에다가 헛누룩을 조금 해서 넣고 끓인 뒤에 집어내어 미름을 타면 술이고 대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생강에 흰누룩을 조금 넣고 끓여 집어낸 다음 미름을 타면 술이고 파도 된다. 조리법 1. 생강에 흰누룩을 넣는다. 2. 끓여 집어낸다. 3. 미림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생강주 생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며 이질이 그치지 않고 쥐가 나서 근육이 뒤틀리고 우울해지는 것이 배까지 나타나 죽으려고 한 것을 치료하려면 생강 3냥을 찌어 술 한 대와 넣고 삶아 3, 4번 끓인 다음 한꺼번에 다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생강 3냥을 찌는다. 2. 생강에 술 한 대를 넣고 삶는다. 3. 3, 4번 끓인다. 이고요. 임원신육지 보양지 소유고 19세기 초 말린 생강즙 만드는 방법 건강주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냉기가 역류한 것을 치료하고 협심증 가슴통증과 허동한 성모를 치료한다. 청주 6호법을 뜨겁게 데워 말린 생강가루 5잔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자주 복용하면 바로 효과가 있다. 조리법 청주 6호을
뜨겁게 데워 말린 생강가루 5전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